짜잔.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임산부 수영으로 간간이 쇼츠를 통해 소식을 전했었었는데요. 벌써 제가 막달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가볍고 꾸준하게 수영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짜잔! 좋은 기회로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 6를 미리 사용해 볼수 있게 되었어요. 이 워치 6를 제 일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운동 기록, 그리고 수면 코칭, 페이 결제 등등 다양해졌다고 하니까 한번 야물딱지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장에 가기 전에 스트랩을 바꿔줄 거예요. 평소에는 가볍고 편해서 이 패브릭 스트랩을 주로 차는데 수영할 때는 젖으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스트랩으로 바꿔줘야 돼요. 탈착은 원 클립밴드로 바뀌어서 이전 모델보다 쉽고 간편해졌고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홀이 있어서 땀 배출도 잘 되는데 내 손목에 딱 맞게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력이 좋아서 운동할 때 덜렁거리거나 크게 방해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요? 운동이 끝나면 토탈 미터, 100m 랩, 칼로리, 운동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세한 데이터는 뒤에서 다뤄볼게요. 수영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워터락이 실행되기 때문에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워터락이 해제가 되는데 이때 진동이랑 소리가 나면서 물이 털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잔여 물기는 가볍게 흔들어서 제거하면 됩니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본 다른 날의 상세 데이터예요. 시간별로 심박수 차트도 볼 수 있어서 언제 내가 고강도 운동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날은 100m에 1분 25에서 29초 페이스로 자영 500m도 해봤고 일부러 네 가지 영법을 다 해봤는데 영법 인식을 잘해서 놀랬어요. 끝. 이렇게 하트가 채워지니까 동기부여가 아주 빵빵 난답니다. 화이팅! 가자. 이거? 노력은 할 테지만 형량은 나올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지은 죄 맞기도 하고.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업과 공공 오늘은 9,920보를 걸었어요. 아니 만보도 안 걸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너는 아니? 제가 지금 막달이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그래서 운동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수면 패턴인데 워치로 수면 패턴 및 코칭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워치를 차고 자면서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수면 밴드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가벼웠나 봐요.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가벼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굿나잇. 뿅. 뿅. Hi.
7시간 58분 중에 실제 수면 시간은 7시간 29분. 66점. 이렇게 며칠간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갤럭시 워치 6를 미리 사용해 봤는데 좋았던 점을 몇 가지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양한 운동 기록.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이랑 빠르게 걷기 정도였거든요. 걸을 때도 심박 측정이나 걸음수가 바로바로 확인돼서 정말 좋았고, 꼭 운동 기록이 아니어도 만보 기능으로 하트가 채워지는 거를 보면서 걸으니까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에 달성을 하면 멘트들이 뜨는데 운동을 보조받는 느낌을 들게 해서 또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20% 더 커진 화면인데요. 전보다 화면이 20%가 더 커졌기 때문에 화면 터치나 아이콘을 보기에 굉장히 편했고, 이 터치감이라고 하나요? 이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세 번째는 수면 기록인데요. 워치를 차고 자는 것만으로도 뭐 렘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뭐 활성산소, 코골이 감지 기능까지 되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수면의 질이나 패턴을 관리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잤는지 수면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꽤 즐거운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계는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좋은 점이 많아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갤럭시 워치 6를 잘 사용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 수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